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동도 동백꽃과 최고의 액티비티 스피드 모터보트를 직접 타봤습니다. 요즘 동백섬 오동도에는 붉은 동백꽃이 만개했는데요. 땅바닥에도 동백꽃이 만발했습니다. 동백꽃은 시들지 않은 꽃이 통째로 툭 하고 땅에 떨어지는데요. 땅에 떨어져서도 여전히 붉은 자태를 뽐내는 그 모습에서 두 번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모습이 마치 여자의 마음을 닮았다 하여 여심하라 부르기도 합니다. 겨울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동백꽃은 벌이나 나비를 통해 수정하는 충매화들과는 달리 동박새와 직박구리새가 수정을 해주는 조매화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동백은 나무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 땅바닥을 보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동백꽃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은 바로 땅에 떨어진 낙화를 보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인데요. 5천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동백섬 오동도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사랑이 싹트는 계절, 봄은 봄인가 봐요. 여기저기 하트 모양이 많았습니다. 하트를 따라 발길로 옮기다가 아주 예쁜 커플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즉석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있어요? 서울이요. 서울이요? 네. 유튜브에 나가도 돼요? 네, 나가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난 우리 인터뷰 하신 분들인데 오늘 동백꽃만 아시죠? 네. 물론 몰라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네. I love you only you. 네. 사랑의 맹세 한번 하시겠어요? 여기서? 여보야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여보야 사랑해요? 네. 결혼했어요? 아니요. 아직요? 예측. 반갑습니다. 멋진 사랑 이루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쁜 사랑의 결실 꼭 맺으시길 바라겠고요. 사철 푸른 동백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하시라고 두 분께 사랑의 하트를 바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예.